홍의원이 무슨 일이에요? 죄송합니다, 형수님. 형수님 소리가 이렇게 소름 돋고 징그럽긴 처음이네. 형수님! 닥쳐. 내가 왜 당신 형수야? 죄송합니다. 이제 와서? 30년 전에 죄송했어야지. 아니면 애초에 죄송한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. 죽은 줄 알고 30년을 잊고 살았는데 내가 살아서 돌아오니 갑자기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? 제가 정말 아팠습니다. 당신의 그 말 기억나? 명호 씨랑 아기 다 잊고 새 출발하라고. 말이 쉽지. 당신 가족이 그런 일 겪으면 당신은 다 잊고 새 출발할 수 있겠어? 그럴 수 있나 어디 한번 볼까? 제가 잘못했습니다. 죽을 죄를 졌습니다. 죽을 죄를 졌으면 죽어야지. 왜? 죽을 만큼은 아닌가 보지.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다 때가 있는 법이야. 당신은 그 기회를 여러 번 날렸어. 서은아가, 출세가, 돈이 그렇게 좋았어? 인간이길 포기할 만큼? 그래서 행복해요, 홍인철 기자님! 아시겠습니까, 행복하지 않다는 거. 딸 잃어버린 후로 하루하루가 생지옥이었어요. 지금도 반은 지옥 속에 살고 있고요. 여기서 멈추십시오. 당신들의 인생이 참 쉽지. 하나도 안 변했어. 여기서 더 가시면 더 큰 비극이 생길 겁니다. 당신들 비극이겠지. 형수님도 다치실 거예요. 난 30년 전에 명호 씨랑 아기랑 같이 죽었어. 내가 왜 명호 씨랑 아기 따라 못 죽은 줄 알아? 명호 씨랑 우리 아기 억울한 죽음 밝힐 사람 나밖에 없으니까. 억울함 밝히고 난 뒤에 죽어도 늦지 않으니까. 다치는 거 무서웠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. 당신뿐 아니라 당신 아들이 다쳐요. 당신 지금 당신 아들하고 싸우고 있다고요. 피부치한 없이 오로지 복수리에서 30년을 살아왔어. 이제 끝이 보이는데 멈추라고. 아니, 난 끝까지 갈 거야. 니들 끝장나는 거 보고 멈출게. 형수님 아들 살아있습니다.